셰프의 선물.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칭주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저는 고향이 너무 멀어서 못 갔으니까 너무 슬퍼요. 몇 년째 못 가신 거예요, 고향에? 저도 감옥에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엄마, 아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로워요. 일단 우리 엄마. 엄마 예쁘죠? 우리 아빠. 보고 싶으시겠다. 우리 와이프, 그리고 나. 마모 타트쿠 즈라이테. 다시 година пак не ви посетих, за което ми е много мъчно, но се надявам следващата година със задължително да дойда при вас и да сме заедно. Обичам ви и липсвате ми много. Буманимен код конган мосъбро, маннагиро хагуйо. Чонан харил и чо, унаре чуингонъл маннаро гамнида. Кезео, кезимник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6시 내 고향 미카엘입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네. 혹시 사형 신청하셨습니까? 네, 큰행님하고 아주버님을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아, 혹시 며느님이세요? 아니요, 올케입니다. 오케이? 올케. 올케?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남동생. 잠시만요, 남동생? 부인. 아, 우리도 오케이. 어려워요. 훨씬 다양해요. 맞아요. 어려워요, 이거. 예, 네, 어렵죠. 예. 네, 저희 아버님이 네. 너무 저한테 잘해 주시다 보니까 진짜 친딸처럼 친딸보다 더 잘해 주시거든요. 아버님이 이렇게 네.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대신하고 있어요. 형님은 4개월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고 네. 아주버님은 한 위암 수술 한 지가 한 3년 좀 넘었어요. 저한테는 친정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형님, 아주버님, 셰프님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잘생기다. 감사합니다. 키가 얼마게요? 이제 체장은 고개 아프네요. 아, 좀 놔둬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두 분 사이가 지식 이렇게 되는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 때문에 사이 안 났는데요? 한국이랑 똑같아. 뭔지 뭐 질투도 많이 하고. 뭐 만들어도 같이 또 싸우고. 뭐. 누가 더 잘하고. 근데 사이 좋은 비결이 어떤 겁니까? 잘한 게 딸보다 더 잘해요. 아. 일주일에 한 번 틀림없이 재는 게 딸이 그래 뭐래요. 아, 그렇구나. 형 때문에 오늘도 우리 조카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네네. 그게 난 많이 좋다고. 딸보다 더 좋다고. 두 분 모두 비슷하게 살아온 그런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견준호는 땅작직처럼 있었던데요. 아, 봉구야 왜 울었어? 손녀 딸이 울고 있더라고요. 안녕. 아유, 왜 속상해? 안녕, 이쁜이. 아이고. 오빠야 싸웠다. 아이고. 아이고, 싸워라. 안녕. 나 몰라요? 몰라도 돼요, 괜찮아. 할머니한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껌딱지 손주들 때문에 쉴 틈도 없습니다. 할머니 아프죠? 아프죠? 할머니 아프죠? 할머니 덕분에 눈물이 쏙쏙 들어갔어요. 최채는 31살. 네네네. 막내는 6살. 어이구,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25개네요. 10시 진짜 무슨 일인지 많고. 아, 하나 이상 먹고 그렇지.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괜찮아요. 노프라블. 반갑습니다. 형님, 근데 자식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애기들 보면 좋잖아요. 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이 행복합니다. 네, 아유, 그럼 더 놀 계획 있으신 거잖아요. 8시에 나와요. 아우. 대신 8시 자식 같은 팟을 읽고나요. 정신이 없대요. 와, 가지.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우리나라 대표 죄송 가지. 와, 남들 하지 않은 방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좀 욕을 많이 얻어먹어 부모님한테. 이놈은 자식 미친 놈다 이거. 남들 보면 일반적으로 약침을 낼 것을 약을 안 치고 하려고 그게 좀 힘드는 부분. 아, 무동약을 네. 부으시는 거요? 네.
억수 남들하고 좀 다르게 이거 달아요. 네. 형님 정말 달고 맛있어요. 정말? 그리고 쓰지도 않아요. 네. 하나도 안 써요. 응, 안 쓰지. 어머님은 아들을 거집을 말리면서도 틈틈이 일을 도와주신대요. 잘라야 가지고 시작합니다. 무슨 일 찾아요? 얼게도 달아 순이를 덥급게 왔습니다. 농사 많이 지으시는 거예요? 예, 시아버지하고 농사 한 30년 지었어요. 30년? 네. 우리 짓는 아버지보다도 더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형님은 신우이 안 갖고 어떨 때는 진정 엄마 같아요. 아, 그렇구나. 어휴.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종무 주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사실. 네네네. 농사 지은 것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참 좋은 것만 좋은 것만 해갖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어느 신우가 그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 안 하겠어요. 아. 김이사인 저는 걸음 주는 일이 왔습니다. 형님 여기 하나 더 잡았어. 오, 아들 일 잘하네. 멈춰요. 얼굴만 잘 생긴 줄 알았더니 막 일도 상당히 잘하시네. 아, 저. 아, 오,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오. 가지밭 전제에 걸음을 보여주는데요. 6시 내고한 하면서 제 일을 숨쉬도 쑥쑥 다는 것 같죠. 이제 일이 많이 늘었어요. 네. 고생했어. 선물이요? 선물. 가지가 진짜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가죽이 사랑도 쑥쑥 자라서 겉을 비워냈을까요? 제 요리 실력도 겉을 비울 재련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몸에 추운 재료를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셰프 선물은 요구르트와 오이 샐러드입니다. 불가리아에서 백설공주 샐러드라고 부릅니다. 왜 백설공주를 하죠? 먹으면 네. 피부랑 몸이랑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먼저 오이를 작게 썰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불가리아 장수음식 요구르트입니다.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허브예요. 이름이 딜이에요, 딜. 딜? 딜. 네. 딜. 딜. 저는 선물님도 올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바로. 하루 종일 연습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등복. 진짜 몸에 좋아. 여기 비타민. 아, 건강에 보네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로 뿌려주면 몸에도 좋고 얼굴도 환하게 만드는 요구르트 오이 샐러드 네, 완성됐습니다. 이거는요. 쿠스쿠스입니다. 쿠스쿠스는 뭐예요? 네, 쿠스쿠스는 또 이름이 세몰리나요. 밀가루보다 조금 더 딱딱하고 좀 더 굳힌 재료입니다. 기운을 위해서 좀 만듭니다. 아, 이거 드시고 우리 형님 기운 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물에다가 버터 조금 녹이고 그리고 소금 조금 간을 잡아요. 세몰리나 위에 뿌리시면 돼요. 5분, 7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아, 5분에서 네, 7분. 네. 이제 5분 지났으니까 네. 이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밥이 돼버렸네요. 우, 예쁘다. 진짜 예쁘다. 거슬거슬할 밥처럼 생겼죠? 푹 익힌 재수를 밀가루 한 정도로 세몰리나 위에 올렸다음 고수나 허브를 보려 마무리. 기력 회복에 좋은 맛있는 비빔밥 쿠스쿠스입니다. 오, 색감도 예쁘네요. 자, 이번에는 양배추 김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암, 내장암 환자들이 양배추 많이 먹어야 돼요. 네네. 네, 맞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발효식 좋아하니까 네네. 이거는 진짜 김치를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간단하게. 네. 양배추는 짧게 재썰어서 준비하고요. 소금은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자로 같이 무물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한 번 더 이렇게 재워 주시고 이렇게 해서 3일, 4일? 3, 4일. 3, 4일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밖에. 네. 드시기 전에 냉장고. 네. 새콤한 반찬 양배추 김치입니다.
오우, 이렇게 이제. 아. 오우, 너무 잘 됐어요. 육즙 가득한 양갈비구이예요. 디저트 있으면 더 좋겠죠. 블루베리를 안는 고구마 무스까지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잘났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네. 맛있겠다. 들어오세요. 앉으십시오. 아우, 진짜 좋다. 맛있겠다. 아, 그러면 오늘 잔치날입니다. 모든 게 다 소금도 많이 또 줄이고 맵지도 않고 다 막 신경 많이 썼습니다. 여기 양고기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아서 지방이 너도 엄청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수술 이후에서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열이 잡혀. 양고기 시험 먹었는데 이거 이게 사상이네. 감사합니다. 아, 형이 마음에 들으세요? 응, 꼬리 들랑 좀. 제가 양배추 반찬도 어머님과 아버님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바로 발효 음식이니까 약간 김치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밥이 좀 많네요. 봐봐, 먹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레시피는 드리고 갈 테니까 가끔씩 해보세요. 엄청 쉬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네.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기운 좀 나세요. 이제 여보고 그냥 먹힌다고요. 앞으로는 건강도 오케이. 마무리 문제 있을 때 없을 때니까요. 신우이와 올케는 함께 오케이. 늘 행복하세요. 그 정도로도